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함을 용서하여 주시려고, 없이 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거류관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나이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께 드리겠나이까?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께 드릴 아무것도 없사오나 우리의 가진 것은 죄뿐이요 허물뿐인데, 주님, 이러한 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며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이 영광을 주께서 흠향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물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늘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주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감격에서 즐거움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이 예배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신촌 언덕 이 동산에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지역 사이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 아버지 말 못하는 그 우상들을 섬겨가며 그들의 복을 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언덕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더욱이 구함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제는 어린이 주일,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 놀이동산 참으로 아름다운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며 영양실조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북의 어린이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뿐인데, 주여,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의 어린이들을 생각하시어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상화되고 있는 그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속히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자유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전쟁의 위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견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오늘도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브라질의 김철기 허은석 선교사님, 케냐의 서숙자 선교사님, 인도의 남성현 최원주 선교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많은 세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전파하는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조동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도 귀한 말씀을 날마다 증가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증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 존재는 다 감추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한 말씀 한 말씀 외칠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며 많은 열매를 맺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많은 어린이들이 주 앞에 세례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유아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15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 소리가 나야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애 울음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유아 세례를 거행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가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치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하셨고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린 아이 같지 않냐면 절대로 천국을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이 있다면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유아 세례 후보자들을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다은, 김승원, 김재나, 김한결, 남궁윤, 신재현, 유시원, 윤서희, 이하랑, 임태후, 조가은, 조이연, 최서연, 하재인, 홍서진, 이상 15명입니다. 서약을 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 믿습니다 또는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시고 한 아이씩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다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승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너무 물을 많이 부었나 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 잘했어요. 이 아이는 못 울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한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남궁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왔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신재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유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윤서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개를 못 가눌 정도로 어린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 하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임태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조가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조이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최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너무 작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하재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홍서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귀한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하셔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들이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일생 동안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에서 좌로 나오나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꾼들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필요한 물질과 지혜와 좋은 인간관계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신앙이 변치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선포하겠습니다. 김다은, 김승원, 김재나, 김한결, 남궁윤, 신재현, 유시원, 윤서희, 이하랑, 임태후, 조가은, 조이연, 최서연, 하재인, 홍서진 이상 15명의 어린이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촌교회 유아 세례 교인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축하의 박수부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뜻대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종을 사용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벽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소나 말에 낙인 찍힌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방목을 할 경우에 그 낙인을 찍어 놓으면 마치 소들이나 말을 울타리에다 가둬놓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너 소와 우리 소, 내 소를 그냥 분명하게 가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다녀도 낙인이 찍혀 있으면 도둑질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 것인지 소유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낙인 효과라는 게 굉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인간에게도 낙인이 찍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 형편없는 인간 하고 낙인이 한번 찍히면요,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마저도요, 한 가지 성격으로 과거의 일로 낙인이 찍히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장벽이 쳐져서 사방이 막히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요, 저 사람 옛날에 어쩌대 하고 낙인을 한번 찍으면 참 교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낙인이 찍혀서 정말 고생하는 희망이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놀랍도록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 근본적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삭개오의 장벽들입니다. 삭개오가 지니고 있는 이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갈망 한 가지로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선 삭개오가 갖고 있었던 장벽 중에 하나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의 특성상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자,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세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 중에 죄인의 직업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백성들, 한 끼도 하루에 먹기 힘든 백성들에게 혈세를 뽑아내서 로마에게 일정량을 바치고 나머지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차라리 창기는 자기 몸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지만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먹는 흑혈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에 대한 평을 내릴 때 면허증 가진 강도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의 동정심도 갖지 않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더구나 이 여리고는 향료가 생산되는 곳으로서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세금으로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이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세리장이요 뭐라고요? 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이면 욕을 먹겠습니까? 칭찬을 받겠습니까? 부가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증오심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를 많이 쌓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동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의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흉을 볼 정도로 아무도 이 사람과는 상종을 안 했고,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보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갈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낙인 찍힌 사람이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런 낙인 찍기가 너무 열풍을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던 2003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조사만 해도요, 10.7%가 왕따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2011년에 또 2012년에 조사를 했는데 각각 45%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고 58.3%가 왕따 문제로 퇴사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낙인이 찍혀갖고 완전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렇게 따돌림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바로 그런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민족이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사람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성적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아이, 그러면 인생의 패배자처럼 부모에게도 낙인 찍히고 친구에게도 낙인 찍히고 선생님에게도 낙인 찍혀서 갈 데가 없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상 성공하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성공합니까? 또 수학 성적, 영어 성적 나쁜 애들은 다른 재주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만한 훌륭한 그러한 인품이나 또는 재능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못한 아이하고 딱 낙인 찍혀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이 사람의 직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자신도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러 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이 자기 같은 죄인을 환영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쉬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에게 친 장벽입니다.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나를 얽매여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 실망했으면서도 삭개오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래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희망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낙인 찍힌 죄인이어도 그래도 예수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 못해도 그래도 예수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예수에 대한 갈망으로 이 모든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만나러 가게 되면 사람들이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욕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러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삭개오가 그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키가 작고 이건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왜소함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인내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근본적인 그 장벽이 누구냐면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아기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더니 누가 맞고 서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꾸짖으면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요새 아이들이 예수 믿기 힘들고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교회 중직자들과 목회자들 때문에 많은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가 제일 힘든 것이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 만나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하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누가 혼을 냅니까?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시각장애인 주제에 집회 방해한다고 혼을 내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극복해야 될 장애가 있다면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못 만나고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면은 예전에 교회 다녔던 적이 있대요. 중고등부 때 다닌 적이 있대요. 초등학교 때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때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 가본 사람보다도 교회 갔다가 그만둔 사람 전도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내가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 혹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사람들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내가 예수 만나는 문제는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는데 예수마저 놓치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목숨을 걸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주님은 만나겠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거 다 몰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핑계되면 자기만 손입니다. 남이 방해하든 자기 자신이든 모든 걸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안면 몰수하고 자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했던 사람입니다. 강철 같은 심장으로 흔들리지 않고 못된 짓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요, 자신을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건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어요.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못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길목이 미리 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봐서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른으로서 체면도 모든 건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었고 이 열정이 예수님을 감복시켰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마저도 자기를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를 쳐다보고 너 죄인인 주제에 너 회개해야 된다, 너 왜 이렇게 못되게 사느냐 하고 만약에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그 거룩한 분이 지적하면 자기는 얼마나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실까에 대해서 상관없이 자기는 그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개 취급을 해도 예수님의 은혜는 받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기 딸을 치유받고 해결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혹시 주의 전에 와서도 주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아도 그 주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갈망만이 모든 절망의 병을 뚫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여러분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벽입니다. 삭개오만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삭개오를 만나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아주 힘겨운 장벽들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렵게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위상을 극복하면서 만나야 됐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멈췄어요. 그리고 쳐다보셨어요. 헬라 원에 보면 우러러봤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죄인을 우러러봅니까? 위로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멈췄을 때 위를 쳐다봤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그 입을 주시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지금 죄수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정의의 심판하시겠다 저 사람이 이제 혼났다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론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실 때 사실은 또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삭개오 자체의 문제예요. 그의 죄성과 그의 삶의 과거와 그의 악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직접 만나게 되는 마음 깊이 영혼을 만나게 되는데 큰 장애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7절 보시죠.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요? 아니에요. 삭개오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뭘로 불려져요? 죄인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아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은 이름도 부르기 싫잖아요. 그 나쁜 놈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말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야 이 죄인아 내려오너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쳐다보고 모든 사람의 눈이 삭개오를 쳐다볼 때 삭개오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첫 마디에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야 이 죄인아 세리장이하고 놀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얼마나 긴장된 상태에서 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이 삭개오는요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삶 자체가 이름과 너무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정의, 순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삭개오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는 정말 정의하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니에요? 순결하기는커녕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향해서 아무도 불렀지 않았던 자기마저도 이름을 잊어버릴 것 같았던 자기 이름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니? 얼마나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니?
사람들이 그동안 너를 죄인이라고 혐오할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스러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 영혼 깊은 곳에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래도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건 내가 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 가치 체계를 극복하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관습을 깨뜨리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요, 아무나 식사하지 않고 아무 집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저주받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와 동류가 된다는 아주 사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인이 노예와 함께 나란히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그것은 사회적인 행동이 됩니다. 이 사람을 지금부터 내 친구로 여깁니다.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라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잔치를 베푸거나 식사를 할 때 철저하게 초청하는 사람들을 가려서 했습니다. 아무나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제거 대상이 되게 하는 일이 됐어요. 사회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란한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사람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사회를 무너뜨린 행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하게도 그 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자기 같은 죄인의 집에 유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거룩한 분이 유명한 분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충격입니다. 자기네들이 존경하고 따른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집에 들어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론이 빗발치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건 뭐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있는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될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낙인이 지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신지 모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이후에 곧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왜요? 죄인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죄인으로는 낙인이 찍혀서 그렇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종전 직후에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된 남부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에 있는 백인 상류층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성찬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엄연히 있고 이제 곧 노예 해방이 선포되기 직전인데 이 노예 한 명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찬대 앞까지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백인 상류층만 드리는 이 예배당에 흑인이 들어오고 더구나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했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지금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흑인이 감히 그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분기가 가득했고 증오심이 불끓듯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의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고 하더니 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보고 모든 교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사람은 남부연합군 총사령관을 맡은 로버트 에드워드 리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이 전쟁에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항복을 종용하게 되고 이렇게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그 흑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모든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자신들의 그 편협함,
흑인에 대한 낙인을 찍힌 죄성을 갑자기 깨닫게 되면서 모두 다 일어서서 그 옆에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예배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정말 들어가신 사건은 사실 이 리 장군의 행위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악한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동료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죄인으로 판명이 돼서 죽임을 당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살인 강도들이 못 박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 죄인들과 동료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낙인이 찍힌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흉악한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도록 그 모든 장벽을 철폐하는 위대한 일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삭개오의 수준으로 친히 낮아지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죄인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거나 또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죄인과 같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랑 앞에서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에 살던 바비 할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살 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팔려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이 남편이 너무너무 박해를 심하게 하고 너무 괴롭혀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24살의 나이에 자기가 낳은 아이 3명과 함께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길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하녀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들어가는 집마다 얼마나 괴롭히고 박해가 심한지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아이 세 명을 가둬놓고 괴롭히면서 네가 똑바로 일 안 하면 이 아이들을 괴롭히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인도의 대문호인 프렘찬드의 손자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은퇴한 인류학 교수 쿠마르였습니다. 거기서 일하다가 가끔가다가 책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나도 이런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책장에서 빼서 청소하다 말고 이렇게 보는데 쿠마르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는 그녀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글을 배우고 책을 읽으면서 쿠마르의 지도를 따라서 책을 한번 썼는데 그 책이 평범하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이 책이 신데렐라가 된 하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성공한 작가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마르 교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계속 그 집에 하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늘 섬기며 배우며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할더라는 여인은 영원히 낙인 찍힌 절망이 모든 것이었던 그런 불쌍한 여자였지만 쿠마리 교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삶이 거룩해지고 위대해지고 멋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희망이 없었지만 그 썰렁한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버리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그 거룩한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면 그 누구도, 아니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철폐한 장벽, 죄인의 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를 정의의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삭개오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삭개오의 장벽 제거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장벽을 제거하니까 이제는 삭개오가
자기도 친히 장벽을 제거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정서적 장벽을 제거한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 그늘. 여기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나 의욕이 넘치죠. 급하게 내려 빨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을 피해 다닐 만큼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 아니에요. 모든 것에 의욕이 없었던 사람이 지금 즐거이 급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우울증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거룩한 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모든 정서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의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에 닫혀진 문이 무너지고 마음의 장벽이 철거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고 자기 마음을 꼭꼭 닫고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의 인생의 차원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발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회의 인간관계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죄인인 자기를 삭개오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추구했던 것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실 삭개오는요, 이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매국노가 되어도 죄인을 낙인찍기도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돈이 모든 것이고 우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자기의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데요? 자기가 착취했던 사람들이고 삭개오를 가장 증오한 사람들 아니에요.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한 사람들, 지금 수군거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와 수군거리는데 바로 그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하면서 자기에게 담을 쌓았던 사람들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 그 사회를 정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옛 생활을 청산하는 기적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928 서울 수복구에 경동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게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은 헌금으로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서울 태석으로 마포에 살던 김병문이라는 분이, 이 부자가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마포교회 장로였는데 굉장한 부자 실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무 관계로 요정에 드나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이고 첩을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그 마포교회 사람들에게 이미 그런 소문이 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도저히 자기 자신은 어쩔 수가 없어갖고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될까 고민하면서 자기를 정말 신앙으로 잘 변화시키고 인도할 목사님을 찾아서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다가 이제 경동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김재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마음에 심령이 변화를 일으키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청산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낸 건축 헌금의 액수만큼 그만큼 제가 헌금을 하겠으니 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일을 공개하지도 말고 저에게 어떤 직책도 맡기지 말아 주시면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게 돼서 경동교회가 건축을 그렇게 멋지게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교회 가까이 있어야겠다,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생각에 마포에서 장충동으로 그 교회 옆으로 그렇게 이사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첩들에게 위자료를 다 줘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장로로 나중에 뽑히게 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없는 장로였어요. 그냥 계속 섬기기만 하고 많은 사람의 종처럼 섬기는 고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받았다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명해주고 성도라 부르신다면 내 삶의 분명한 변화, 과거에 좋아했던 것 다 내려놓고 그 우상들을 철폐하고 기적같이 그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벽의 원인이었던 돈을 내어놓는 이 기적같은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 이것은 스스로 장벽을 제거하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추구하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추구하다가 사람들 사이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것 더 모으려다가, 더 쌓으려다가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상처투성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 삭개오가 그렇게 모으려고 애를 썼던 것,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생각에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재산이 필요 없다, 천국 가면 가져갈 필요가 없다 하는데도 자기가 평생을 모은 거니까 그래도 천국에 갖고 가고 싶어갖고, 하나님 제발 허락 좀 해주세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너 가방 하나 큰 걸 준비해갖고 그 가방 안에만 담아갖고 와라.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뭐 집을 담아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가방 안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다 팔아갖고 금덩어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전 재산을 다 금으로 바꾸니까 가방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러실 줄 몰랐지롱, 그러면서 신이 나가지고 가방을 들고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천국 문에 베드로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시나 했더니 베드로가 열어보라고, 열어봤더니 금덩어리가 잔뜩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거 이걸 왜 가져가느냐, 무겁게 뭐하러 쓸데없이 이거 뭐하고 가느냐 했더니, 이건 내가 평생을 모은 거,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과는 해주겠는데 그거 쓸데없는데, 그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인데. 여러분, 천국은 길이 뭘로 깔려 있어요? 금으로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그 천국에 가면요, 흔하디 흔한 것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삭개오는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내 소유, 내 평생에 모은 건, 내가 욕을 먹으면서 먹은 것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천국의 재산을 쌓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형제로,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순결한 사람으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셔. 나를 미워했던 그 무사람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손가락 짠 사람들도 나 같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들을 대할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하시디즘 전통에서 내려온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동이 트는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동이 트는 시간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제자가 손을 용감하게 들고 말했습니다. 예, 그건 간단합니다. 멀리서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동이 튼 겁니다. 그럴듯 하잖아요. 네. 랍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랍비여, 무화과 나무와 포도덩굴을 구분할 때가 바로 동이 뜬 때입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생님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너희가 그들을 너희의 형제나 자매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동이 트는 시간이다. 그때까지는 밤이며 어둠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와 똑같은 죄인이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그때 바로 천국이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마음에 나와 장벽을 쌓고 죄인이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고 어둠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다 나눠줄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넓게 열려 있습니까? 바다처럼 어떠한 것들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낙인 찍힌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낙인 찍어놓은 사람? 여러분 마음에 왕따시키고 열여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돼?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 용납받았다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못 삽니까?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온 천지 한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투성이요.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주님께 용납받고 은혜받은 감격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여야가 문제입니까? 정당이 문제입니까? 빈부가 문제입니까? 노사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삭개오도 용납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용납하고 천국을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민족 작은 땅덩어리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까? 이 좋은 봄날에, 아름다운 계절에 왜 어두운 방에서 이를 갈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 절반 나눠줄 정도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천국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유하여겠다고. 나도 나를 용납 못하는데,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주님, 저도 삭개오처럼 주님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변화된 삶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의 고통을, 상처를, 축복 가운데서도 아파하는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차별이 무너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맛보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닫혀지고 굳어지고 장벽을 쌓고 차별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에 녹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너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변화의 새 사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마음에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천국을 맛보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0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옥진욱 자매님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생명, 그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딸로 인쳐주시며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장벽을 철폐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삭개오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헌신하며 세상의 장벽을 철폐하며 위대한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기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온전한 십의 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재헌금, 주일헌금으로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남은 생애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교회 소식
길을 잘 보시되 주차 안내를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주차 문제 때문에 시험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항존직 분들은 그냥 서리 집사까지는 괜찮습니다. 항존직 분들은 주차장을 연세공학관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제로 시행할 텐데 항존직 여러분들은 꼭 주차장을 연대공학관 이용해 주시고 1층 사무실에 가시면은 무료 주차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시면 주차 문제는 해결되고 한 10분만 걸어오시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주차장은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으로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 주차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돌아오는 금요일 11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든 여성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됩니다. 한 분 모시기도 힘듭니다. 이정님 또 송정미 조수아 이런 분들 정말 만나기 힘든 분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다 오게 되고 지금 다른 교인들도 다 여기 이제 어떻게 오냐고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7시 반에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전도하시고 특별히 은퇴 여성 목회자들의 쉼터 배단위를 돕기 위해서 이 자선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많이 또 헌금해 주셔서 은퇴하시고 홀로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는 여성 사역자들을 돕는 귀한 기회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의자님 새로 오셨죠? 삼부생활의 주의자님 홍영일 주의자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하남 시립 여성 합창단 주의하시고 전남대 겸임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약수교회 주의자로 전에 봉사하셨고 염상교회 출신이라 우리 교회를 잘 아십니다. 어렸을 때 청년 때부터 우리 교회도 자주 왔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아름다운 멋진 찬양 부탁합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